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머선 1위구의 김선생입니다. 지난번 방송 잘 보셨죠?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지표들,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쓰는 지표예요. 주식에서도 많이 쓰이고 선물에서도 많이 쓰이고 비트코인에서 많이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뭐 단기, 중기, 장기 투자 다 가능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그 PFE라고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지표일 겁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48K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47K 초반대, 46대 후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상승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지지선을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세 시작되었는데 계속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마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해도 지금 걱정할 구간은 아니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개별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불장에는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요 알트코인들이 올라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알트코인도 빠지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오르잖아요. 그렇다고 알트코인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세를 유지하되 횡보를 하거나 상승세에 있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르는 거죠.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알트코인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승장 초입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지표 볼린저 밴드. 아, 저 사람 왜 이제 좀 특이한 지표들 소개한다 그랬는데 오늘도 왜 흔한 거 갖고 나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 그리고 오늘 볼린저 밴드까지 이게 가상화폐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세 가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는 거랑 그냥 모르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할 겁니다. 1980년대 존 볼린저, 미국에 있는 한 투자 분석가가 만든 지표예요. 대표적인 추세 분석 기법입니다. 추세, 트렌드. 말 그대로 상승하는 트렌드다, 하락하는 트렌드다. 추세에 몸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추세 추종 기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추세 매매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흘러가는 방향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확실한 수익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단기, 스윙 이런 거에서 가장 강력한 기법이 추세 기법입니다. 우리가 시드가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시드로 재테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로 분석해서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추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는요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책도 이만큼 한 권이 있습니다.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경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도움은 됐지만 책을 내려놓자마자 제가 느낀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머릿속에는 책 한 권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볼린저 밴드는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변수가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볼린저 밴드는 빨라요.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차차착 차트가 팍팍 변해요. 한마디로 그 돌발 상황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다만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를 무시하고 거래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 감안하고 해석만 잘한다면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필살기는 될 수 없지만 강력한 무기는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이 엘리엇 파동 별로, 피보나치 수열 별로입니다. 차라리 볼린저 밴드가 나아요. 엘리엇 파동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3파까지만 봐라. 그것까지는 중요한데 적어도 지표적으로 가치 있는 거는 볼린저 밴드가 한 수 위라고 봅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릴게요. 차트상을 보시면요. 제가 볼린저 밴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표 가셔가지고요. 그냥 한글로 볼린저 밴드 쓰시면은 나오죠. 그냥 요거 눌러서 클릭하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 개의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위, 중간, 아래. 요 볼린저 밴드는 간단하게 딱 요 세 가지의 선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위에가 상단선, 중간이 중심선, 밑에가 하단선. 이렇게 세 개의 선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산출 방식을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건 약간 수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만 이동평균에 기초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상, 중, 하 세 개의 라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또 수학적으로 가는데 수렴과 확산입니다. 수렴은 말 그대로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확산은 퍼지는 겁니다. 요걸 중심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수렴과 확산, 이 두 개의 의미가 가장 큰 거고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가 수렴,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져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극도로 줄게 되면은 이게 계속 줄고 갈 수가 없거든요. 원래 주가라는 거는 파동이라 그랬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말 그대로 수렴과 확산의 반복입니다. 이거의 반복을 나타내는 게 볼린저 지표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확산보다는 수렴 구간이죠. 확산 구간에서는 솔직히 이미 변동성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수렴 구간에서는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폭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때 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의 최대 약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수렴이 나오게 되죠.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어렵죠. 수렴이 된다면은 터져요. 위로 터질지 아래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솔직히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락했다 수렴이 나오면요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상승했다 수렴이 나오면요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다만 하락한 이후에 수렴이 나오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80%입니다. 근데 상승한 이후에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60%고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40%나 돼요. 그러면은 상승해서 나오는 수렴을 보고 하락을 전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리스크예요. 다만 하락에서 수렴이 나온다면은 상승에 베팅할 만하죠. 일단 상단선 요 위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단선. 상단선은 저항을 나타내요. 저항.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요 상단선 밑에서 움직여요. 주가가. 보이시죠? 주가가 거의 밑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항선인 만큼 여기를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상단선 위로만 계속 위에서 갇혀 있죠? 근데 가끔씩 상단선을 뚫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가버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다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상단선을 뚫고 나가면 급등이 나오지만 다시 상단선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코인이나 보유 종목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순간적으로 뚫고 나갔다. 그러면은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수익 실현하세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하단선. 하단선은 말 그대로 지지라인이에요. 요 라인을 깨게 되면은 급락이 나와요. 이때도 한번 하단선을 크게 깨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하단선을 뚫었다는 건 너무 강력하게 쓸데없이 매도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 때문에 하단선을 뚫어버렸다면은 조금 모아갈 만하다는 거죠. 막말로 정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하단선 뚫었을 때 여기서 매수했으면은 지금 34,000불이잖아요. 지금 47,000불이잖아요. 30% 수익 본 거예요. 만약에 선물로 5%만 잡았어도 150% 수익 본 겁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볼린저 밴드는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비정상적으로 밴드 위로 올라가거나 밴드 밑으로 빼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를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용하기 힘든 게 막상 밴드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포에 휩싸요. 더 빠지지 않을까? 더 오르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항상 밴드를 뚫는 움직임 이후에는 한단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 요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밴드 위를 걸치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의 한계예요. 보이시죠? 이때 밴드 위를 뚫고 나서 좀 빠졌지만 계속 위를 뚫고 말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볼린저 밴드의 핵심은요, 바로 이 중심선을 활용한 매수입니다. 중심선을 활용한 매수. 중심선이라는 거는 지금 고가, 저가의 중간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차트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만 실제로의 가격 이동은 요거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 봤을 때 평균보다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기 좀 불편한 구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심선을 어떻게 이용하냐, 가장 안전한 지표입니다. 중심선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선에서는 수익 실현, 하단선에서는 매수. 그럼 중심선을 어떻게 이용할까?
볼린저맨 내가 하단을 닫고 중임선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 중임선을 돌파하는 순간 매수. 이럴 때. 이게 일봉이지만요. 분봉으로 보면 여기 매수 포인트 됩니다. 그리고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하면 매도. 매도.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느려요. 근데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장점이 단타로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1시간 봉 기준으로 볼게요. 저희가 트레이딩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상단을 터치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중심선을 깼죠. 그럼 여기서 숏을 치거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단 닿을 때까지 포지션 유지. 여기서 이 정도만큼 수익을 보는 겁니다. 반대로 하단에서 상승선을 깨려고 해. 여기서 깨려고 했죠?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까지 다시 한 시간 만에 이만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세요. 이때 볼린저 밴드 50 돌파했죠? 다시 빠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바로 손절이에요. 예. 바로 손절하고 다시 50선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다시 하락, 매도 잡을 수 있어요. 이때 다시 성공했죠? 상승. 위에 터치하고 다시 하락. 중심선 기준으로 상단 닫고 내려올 때 여기를 깨는 순간 매도. 하단 닫고 올라갈 때 중심선 위로 올라가는 순간 매수.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용한 매매는 정말 큰 수익이 나요. 근데 위험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뚫은 이후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위험해. 근데 다만 중심선을 이용한 매매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의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말이 작은 거지 여러분들이 정말 비중이 좀 시드가 좀 있거나 아니면 뭐 선물하신다거나 하면은 요 중심선을 이용한 매매라도 하루에 10%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뭐 볼린저 밴드가 좀 장기 보유자들한테는 뭐 별로 쓸모없는 지표예요. 근데 단기, 중기, 스윙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트레이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5분봉 이하로는 보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가볍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요. 적어도 15분봉 이상, 15분봉, 30분봉, 1시간봉 이 정도로 트레이딩을 잡기 바랍니다. 4시간봉이나 1봉은요 너무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이미 좀 트레이딩의 범주에는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주로 1시간봉 위주로 보면은 매우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보세요. 한번 시나리오 외면을 많이 해보세요. 아, 중심선 돌파했네? 조금 매수해볼까? 중심선 이탈했네? 매도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딱 세 가지. 상단선을 과하게 돌파하면은 그때는 조금은 매도 수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이탈이 나온다면은 조금씩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볼린저 밴드에 말씀드렸고요. 볼린저 밴드 여러분들 많이 한번 켜놓고 계속 보세요. 흐름을. 굉장히 재밌어요. 잘 맞습니다. 근데 원래는 볼린저 밴드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박스권 매매예요.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 자, 하단 다음은 매수, 상단 다음은 매도, 하단 다음은 매수. 이런 식으로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합니다. 박스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요 정도가 박스 하단이에요. 요건 이탈한 경우죠. 그리고 박스 상단 지금 좀 내려오고 있어요. 점점. 그죠? 요 정도예요. 지금 요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매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요 구간 오면 매수, 요 구간 오면 매도. 요 반복하는 게 박스권 매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한 4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400원이면은 비트코인 시세로 봤을 때 1%가 안 돼요. 한 0.7%, 0.8%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물 거래를 한다, 20배를 한다, 그러면 0.7%만 돼도 거의 15% 이상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만만치 않죠. 그 때문에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보면은 확산에서 아닌 수렴에서의 박스권 매매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트레이딩 하기 좋은 지표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 트레이딩 연습하실 분들은 일단은 다른 것보다는 볼린저 밴드를 좀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걸 염두하면서. 그러면은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큰 승률, 승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승률이 쌓이면은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복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시고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잘 안 쓰는 지표 요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지표라서 갖고 왔어요. 활용도는 RSI랑 비슷해요. 예. 근데 RSI랑 굳이 따로 봐도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PEF라고 합니다. 프랙탈 지수 폴라라이즈드 프랙탈 에피션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한 게 없어. 예. 그냥 번역기 돌리면은 평광 프랙탈 효율이라고 나오거든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예.
일단 폴라라이드라는 게 극단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랙탈의 극단화를 지표화시킨 거를 PEF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4년에 뭐 한스 하놀라라는 분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분에 대한 정보도 아무리 쳐도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 재밌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프랙탈 구조, 황금비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게 과거에 엘리엇 파동이라든가 피보나치 수열 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랙탈 이론에 기초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프랙탈 움직임이라는 거는 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세히 살펴봐도 그 안에 큰 덩어리의 모습이 다 있는 것.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뭐 나선 같은 거나 뭐 꽃잎의 방사형 구조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작의 날개 그런 것들을 프랙탈 구조라고 하고요. 작은 것들이 반복되면서 큰 걸 만들어요. 근데 그 큰 거 자체가 작은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것을 프랙탈 구조라고 하고요. 무슨 의미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지만 거기에는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규칙성과 내려가는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규칙성은 결국은 거대한 규칙성에 수렴한다. 아, 어렵다 이거 얘기. 그죠? 말대로 주가가 막 상승하잖아. 그죠? 주가가 막 하락하잖아. 근데 실제로 평균 주가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상승하고 아무리 하락해도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올라, 너무 내려 결국은 다시 중간값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게 프랙탈 지수의 원리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표 누르시고요. 그냥 PEF 치시면 돼요. PEF를 누르시면 요 밑에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프랙탈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프랙탈 구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표가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위에 50과 밑에 50에 빨간색과 파란색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0 라인 있죠? 0 라인. 0. 여기도 하나 선을 그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 지표가 결국은 위아래로 난리를 쳐도 결국은 평균값으로 오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보통 요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날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연가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오버했다는 거죠. 반대로 50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지금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투자할 때 아까 그 볼린저 밴드랑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용하지? 굉장히 볼린저 밴드랑 비슷한데 산출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 포인트도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게 보세요. 이때도 뚫고 나갔는데 며칠을 더 올랐잖아. 그러니까 바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선까지 회귀했다 하더라도 가격은 별로 안 빠져 있어요. 그렇죠? 이때 뚫고 나갔으면은 평균가에 빠지려면은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프랙탈 지수는 빠졌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급격한 상승은 프랙탈 지수도 올린다는 얘기예요. 급격한 하락은 프랙탈 지수도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균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평균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평균 자리에 왔을 때. 그러니까 아까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 기준으로 매수를 하겠죠. 근데 프랙탈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선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막말로 이러한 돌파나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프랙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여기서 모양을 봐야 돼요. 프랙탈 지수는 애초에 기하학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프랙탈 지수가 이런 이제 하락하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아직 하락하는 모습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이게 만약에 한번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게 프랙탈 지수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볼린저 밴드 말씀드렸다시피 요 파란선 위로 올라가면은 너무 과하게 매수된 거고 요 빨간선 밑으로 가면 과하게 매도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꺾이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이런 투자도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리스크는 즐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요 중심선 제가 말씀드렸죠. 프랙탈 지수도 결국 중심선으로 오게 돼 있다. 중심선에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올라 밑에서 중심선을 깰 때 이때가 매수 그리고 위에서 중심선 이탈할 때 이때가 매도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매도 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리스크가 있어요.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렇게
상승 이후에 중심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까지 빠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볼린저 밴드 두 개 같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보이시죠? 예. 약간 시차가 있긴 한데 같이 보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프랙탈 지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지표를 어떤 책에서 보고 한번 써봤는데 볼린저 밴드만큼 민감하진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액을 안전하게 뭐 조금의 수익이라도 만족하시는 분, 하루에 막 3, 4% 정도 뛰게 하실 분들은 오히려 프랙탈 지수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분봉, 3분봉, 5분봉은 보지 마세요. 잘 안 맞습니다. 오히려 프랙탈 지수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봉에서 보세요. 30분 이상 봉에서. 그래야 상당히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랙탈 지수의 장점은 뭐냐면요. 가격과 상관없이 선을 만들어요. 프랙탈 지수가 내려가도 가격은 올라요. 올라가도 프랙탈 지수가 올라가도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각도가 변화가 될 때, 다만 방향이 한번 나오면요 쉽게 안 변합니다. 예, 쉽게 안 변해요. 방향이 나오면은 쉽게 안 변해요. 거의 일정한 흐름이 있어요. 플러스 50 위로 가면은 강력하다, 강력한 상승세다. 그래서 그 플러스 50 밑으로 내려올 때 각도가 꺾일 때 매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다. 그걸 다시 뚫고 올라올 때 매수. 근데 다만 이러한 방법은 약간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할 때 중심선 매수. 중간에 0라인이 있어요. 그 중심선입니다. 프랙탈의 중심이에요. 밑에서 0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매수. 그 다음에 위에서 0라인을 뚫고 내려가는 순간 매도. 근데 프랙탈은 그 아까 말씀드린 볼린저와는 다르게 0라인을 돌파했다가 다시 0라인까지 빠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뚫으면 뚫어요. 또 이 사람은 계속 이탈합니다. 웬만하면 바닥 닿을 때까지는. 그래서 프랙탈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이 RSI 보는 법이랑 매우 비슷한데 RSI보다는 좀 더 느리고 좀 더 안전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설명드린 지표가 이동평균선, RSI,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리고 오늘 PEF까지 예, 여섯 가지 지표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이긴 해요. 일단 PEF는 빼고 나머지 다섯 개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들이니까 그 지표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볼 줄 아셔야지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한 지표들로 가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코인 추천과 더불어서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셨는데 그건 다음 주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지표예요. 근데 제가 해석을 좀 제 멋대로 해봤는데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지표의 장점은요, 다른 지표 안 봐도 돼요. 그 지표만 봐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트레이딩 개념이죠. 소개시켜드릴 거로 하고요. 오늘까지 해서 오늘 기본 지표들은 다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 코인 추천과 더불어서 새로운 지표들 하나씩 소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버선 129의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